평생 익명 보장, 우리끼리 탈밍아웃. 류혜옥 고용욱 원장.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인 류혜옥 고용욱입니다. 탈모 고민을 들어보는 탈밍아웃 시간입니다. 얇은 모발을 가지신 남성분인데 어떤 점이 고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27살입니다. 19년에 군 전역 후 계속 해오던 포마드 스타일을 하다가 가르마가 많이 넓어진 것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19년 12월 탈모 진단을 받고 피나게할 약을 2년 2개월째 복용 중입니다. 머리 개수도 평균에 모자라고 모발 굵기도 많이 얇은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군대 가기 전만 해도 머리수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이 당황했고요. 어릴 적부터 비듬이 좀 많은 편이었고 군 시절 동안 꾸준히 이소티논을 복용했습니다. 쌍가마도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탈모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티 안 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밝은 조명에서 머리를 볼 때마다 하얀 곳들이 눈에 띄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모발이 많이 얇고 두피가 하얘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탈모가 많이 심한 편인가요? 눈으로 보기에는 모발이식을 하자니 빈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모발이식 두피 문진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좀 보내주셨네요. 사연자분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셔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사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탈모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평균보다 적은 머리카락 수, 얇은 모발에서의 탈모 효과, 이런 게 어떠실지도 좀 궁금하실 듯한데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탈모 약의 효능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머리카락이 두꺼워지고 연모화되었던 얇은 머리카락이 굵어지면 마치 머리가 나는 듯한 것처럼 보이면서 상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탈모로 인해 빠지는 머리카락이 정상 범주 수준이 되면서 현재 상태가 개선되는 효과. 세 번째, 탈모약을 복용하기 이전보다 빠지는 모량이 적어지면서 진행 속도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평균보다 적은 머리카락 수 또는 얇은 모발을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탈모약의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다만 그 효과가 머리카락이 원래 많거나 굵으셨던 분들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했던 게 그 군 시절 동안 꾸준히 이소티논을 복용했다는 점인데요. 그 이소티논의 주성분인 이소트레티노인의 경우 드물게 가격성 탈모증이 발생이 보고된 바가 있어요. 이소티논을 복용해서 모발 굵기나 머리 개수가 변화된 바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 탈모 증상이 이소티논 복용 후부터 나타났으며 지금도 이소티논 복용 중이시면 잠시 중단 후에 변화가 나타난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얇은 모발, 정수리 가르마의 탈모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탈모약을 제외하고 탈모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주사치료, 두피 문신, 모발이식 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병원에서 진행 중인 주사치료는 엑소톡스 시술입니다. 엑소톡스 성분의 주성분은 줄기세포와 엑소좀, 보톡스인데요. 이 치료는 모발의 성장기 촉진을 유도하는 기전이 추가됩니다. 즉 약물치료가 이제 그 머리카락을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마이너스 기전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주사치료는 플러스 기전을 유도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마이너스 요소가 강한지 플러스 요소가 강한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지는 정확히 얘기하기 힘들지만 두 가지 치료법은 각각의 장점이 있고 병행했을 때 시너지를 노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낙 주사만으로도 이제 충분한 효과를 보는 분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머리카락의 개수, 머리카락의 간격은 정상 수준인데 머리카락이 얇아져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두피 문신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전체적 개수가 줄어들면은 모발이식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두피 문신과 모발이식 둘 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탈모 상태에 대해서 검사 및 진단을 받아보시고 의료진과 치료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잘 읽어보셨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탈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점들을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답변을 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